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자, 지금 35도인데 도저히 밤에 찍을 자신이 없어서 사실 저녁에 제가 긴급 상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덥다는 건 핑계고요. 늘 더웠으니까. 77년 정사년생 제가 조금 당겨서 이른 시간에 찍어볼게요. 아직 점심 전이거든요. 지금 찍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한밤중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도 시원할 때 보시는 게 좋으니까. 77년생 지금 만세력 색자 잠깐 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썸머타임 없는 해예요. 뱀띠생 분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간밤에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멀리 해외에서 몇 달 전에 사주 상담 받으셨던 분께서 안부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거기는 저희 나라보다 저희 나라가 아니죠. 또 표현 틀리게 하면 또 댓글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운 나라예요. 조금 더 남반구 쪽에 속한 곳인데 거기는 더 더운데 이사를 하신다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제 방송 보실 것 같아서 이사 준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사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집중해서 1977년 정사년생 분들 내년 운세 미리 본다고 그랬잖아요. 주역점 정갈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선풍기를 전혀 켤 수가 없고 에어컨도 없는 장소예요. 외부 환경이랑 온도가 똑같습니다. 35도, 36도 이런 환경에서 제가 매일매일 지금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요. 이 점사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실 때 가볍게 보라고 하죠. 가볍게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점을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코 이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그래도 절반 이상 맞으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설을 끝내고 던져보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괴의 변화를 볼 겁니다. 2022년 이민년 정사년 뱀띠생 분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지금 하늘 나왔고 불이 나왔고 이렇게 네 번째 효가 변했어요. 종이를 준비했고요. 검정색을 위로 하늘이 떴고 아래에는 자, 물을 뜻하는 괴가 나와서 네 번째 효가 변해서 자, 이렇게 변했고요. 여기가 상반기 여기가 하반기 풍수의 해로 전수성에서 풍수해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상반기가 천수성이라고 한다면 부딪히는 괴거든요. 아래는 막히는 물, 그리고 위에는 하늘. 그래서 어떤 대립관계라든가 부딪힘이 있어 보이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풍수해라고 말씀 잘못드렸는데 풍수환이에요. 발음이 풍수환이고 이제 풀리는 부분인데 불어오는 바람이 위에 있고 막히는 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 상반기 하반기 내내 꾹꾹꾹꾹 눌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게는 이제 총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송지환이라고 하는 괴예요. 제가 채팅방에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적어드릴 건데 승진을 목표로 하신다거나 어떤 원하시는 조직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분은 웬만하면은 미루시는 게 좋아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번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많이 높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단정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운세는 아니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고
웬만하면은 힘을 키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좋고, 건물을 매매하신다거나 상가를 내놓는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올해는 하지 마시고 보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세요. 또 고시 준비를 늦은 나이에 또 하신다거나 고시도 여러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또 관공서에 경력적으로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던가 어떤 큰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는 것은 보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 자격증, 제가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승진시험처럼 어떤 큰 윗단계에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도전하시는 시험이라면 올해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강운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불리하다는 것은 한번 놀랄 만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속 쾌차를 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별로 없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이번 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뱀띠분들, 77년생 분들 모두가 좀 근신에 가까운 가라앉은 한 해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행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시면 되고요. 숨 쉬는 힐링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2달에 오늘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제 주사위를 치우고, 여러분들 각 12달에 어떤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지 주역을 빌려서 타로 카드로 제작이 된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역 타로 카드를 꺼내왔고요. 그림이 참 예쁘죠? 마음을 가다듬고 77년생 분들, 2022년도 이 뱀띠분들께 한달한달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명리적으로 볼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일부러 운세 방송을 할 때는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해요.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말 속도가 너무 듣기 힘들 정도 느리다 하시면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유튜브 설정에 가시면, 그 영상에서 설정 돌리는 거 있어요. 1.25배까지, 뭐, 2배 이렇게 높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시면 되시고, 자, 물론 제가 뽑는 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뽑는 부분이라 저는 이 괴의 결과를 그대로 담백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추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뒤집겠습니다. 일반 타로 카드하고 틀려요. 저는 그냥 괴를 읽거든요. 그림 중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괴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 괴를 공부하시면 어떤 주역타를 가지고 와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사주에 천살이 있습니다. 천살을 직업자리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화면을 옮길게요. 조금 그래도 보기 편하신 방향으로. 제 책상이 워낙 지금 어지럽기 때문에 수시로 정리를 하는데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어지러지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펼쳤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해석을 바로 해볼게요. 자, 카메라 쭉잘 보이게 이게 좀 올렸는데, 양력 1월이에요. 양력 1월에 77년생 뱀띠분들은 화산녀라고 하는 괴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쥐고 지금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막 산을 이렇게 가는 방향이 보이는데 안개가 자욱하죠.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나그네. 여라는 한자 자체가 나그네인데 혼자 있다는 뜻이고 1월에. 그래서 사업이나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서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혼자서 하는 1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유리하세요. 자영업 쪽도 의외로 선전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동하시는 운은 불리합니다. 1월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테지만 혹시라도 간혹 개인 운에 따라서 무리하게 현재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피의 형식과 같은 형태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무리하게 폐업을 무리하게 하시고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라는 거죠. 특히 그러한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지출이 생길 수가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들은 큰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현명함을 이제 더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이 화산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가셔야 되고 혼자서 나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놓으라고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조직에 있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내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월달의 운입니다. 그래서 자중하시고 천천히 신중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2월달 운을 지금 볼 텐데 이 괴는 윗괴가 무리고 어려움을 뜻하고요. 아랫괴는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수레돈 괴가 지금 들어왔어요. 수레돈 괴를 보시면 마치 아프락사스에서 태어난 그 새의 모습처럼 지금 알껍데기가 막 깨어진 상태에서 지금 품어있는 아직 세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수레돈의 둔 그 의미 자체가. 안정된 형태는 아닙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결핍이 있는 달입니다. 이 2월달이. 명리적으로는 2022년도가 시작이 되는 정월이죠. 근데 결핍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가 진짜 배가 불러서 했다면 결핍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누군가에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지금 찍는 게 2021년도니까 2021년도나 2020년쯤 뭐 하반기쯤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올해까지 넉넉한 기한을 주고 내가 받기로 한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런데 그 돈이 안 돌아와요. 그게 2월달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초조해 하시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수레둔 개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가 아직 어려움이 많고 또 밑에도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판단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좀 긴가민가 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번 달 하지 마세요. 다음 달로 넘기시라는 거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건 그냥 보류하시라. 이게 바로 깔끔하게 이번 달 메시지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월 달로 넘어갑니다. 양력입니다. 아, 3월이죠. 3월. 죄송해요. 1, 2, 3고 3월 달. 3월 달은 이건 지금 한번 막히는 고비가 들어오는 산, 그리고 아랫께는 바람이 불어오는 풍, 그래서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산풍고가 나왔다면 이 3월 달에는 대체적으로는 우선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이 어쨌든 밑에서, 산 밑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결핍이나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가는 돈은 많을 거란 말이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돈을 좀 비축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계속 장기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와서 간만 보고 이게 떠나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좀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면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물단원이에요. 내게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지금 조직을 이끄는 회장이나 사장인데 저 사람들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 개선점을 알려주고 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 뭐 어느 조직이든 저런 무리는 있을 수 있어라. 근데 내버려두고 자연정화를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좀 뼈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달로 한번 넘어갈게요. 거짓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야, 본인 눈에. 그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양력으로 4월달은요,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사무라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괴의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 지수사가 나왔다는 거는요, 지가 땅이에요. 이해하고 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랫괴가 뭐냐면, 물이에요. 고비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앞괴가 천수성이라고 해서 부딪히는 괴가 이제 원래 있었어요. 이게 12지지처럼 순서가 있거든요, 괴에도.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이 지수사예요. 큰 병사들을 이끄는 이 사무라이 모습처럼 본인이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달의 상황 자체가. 금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결핍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올 거고, 하던 일도 다른 일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변환을 하시거나 전환을 하시거나 이런 그 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계속 지고 계셔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새로운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명분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사업이나 일 자체도 뜬구름 잡는 말들이 있다면 그건 치워버리시거나 보류를 하셔야 되시고, 확실한 것만 추진을 하시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면 그냥 거절하시고요. 내 일이 아닌데 이거 해보겠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자기 시간 쏟지 마세요. 자르세요. 제 거 아닙니다. 업무 분담 확실하게 하시고, 또 휴식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민하실 수 있는 달이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너무 골라야 되는 인맥들도 많아서 자질구레한 감정 소모가 나의 이런 피로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너무 많으면,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 메시지 많이 쓰시겠지만 메신저로 들어오는 어떤 안부 인사 늘 반갑지는 않죠. 업무용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냥 사람 자체가 이번 달은 필요한 거예요. 피로도가 높습니다. 하시는 일 자체는 혼자서 추진하지 마시고, 어떤 상대 기업이나 상대 회사, 또 상대 어떤 1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시고 무역을 하실 때는 명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하시되, 내 뒤에 많은 식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단 염두를 해두시고, 4월에는 확실한 것만 손을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고요. 이제 5월달입니다.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이번에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위에 있고, 또 아랫괴에는 잔잔한 호수가 지금 있는데, 본인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5월달에는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족들,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런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서 돈 나가는 부분도 많으실 테지만, 우선 이 풍택중부 괴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들어오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가는 돈도 물론 당연히 많겠죠, 5월달인 만큼. 그런데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투자나 시간 안배도 중요하겠지만, 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내 재능을 나누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돌아올 거예요. 한마디로 바쁘다는 거죠. 이 5월달에 바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습니다. 크게 방해가 되거나 누군가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 6월달 오늘 볼 텐데, 아주 좋네요. 손위풍이라고 해서 위와 아래가 모두 바람이 아주 순조롭게 불어들어오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손이풍이라는 것은 천천히 발전하는 부분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운 자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셨던 수험생, 뭐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신다거나 어떤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 아니면 어떤 교육업으로 가시기 위한, 아니면 기술을 익혀서 제2의 인생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사주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꾸준하게 내가 배워온 것들이라면 이제 오픈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업을 시작하셔도 되시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 유통업, 이런 또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결실을 이루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선약, 선예약을 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비되어 있는 많은 일들, 혜택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수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로를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6월달에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본인보다 연장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전문가분들에게 한 번쯤은 확인을 받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달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볼 텐데, 7월 첫 달은 아주 깜짝 놀랄만한 괴가 하나 났네요. 진위래라고 저는 읽어요. 위아래가 모두 천둥번개가 꽉꽉 치는 괴인데, 7월에 고비는 아니고요. 한번 크게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처럼 프리랜서인 분들, 여러가지 일을 멀티로 벌이시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금전은 지금 이게 휴가철이잖아요. 7월달이. 한 번에 이번 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돈이 분산돼서 여러 번 분납돼서 들어오거나 다다음 달에 이렇게 미루어져서 보류되어서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사람을 만나시는 일도 아까 제가 앞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진지한 인연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의중을 살펴보고 간만 보고 나가는 인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7월 달에. 그래서 스스로 돋닦고 수양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진해리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8월달,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명리적으로는 이 8월부터 가을 기운이 들어오죠.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왼쪽 카드가 안 보이는데 조금 조절할게요. 잠시만요. 아,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바람이 위에서 지금 불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위로 바람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둑어둑한 밤의 숲에서,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밑에 이렇게 남자가 달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이 괴상에 박혀 있어요. 세상을 내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 자체가.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욕심을 부리시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활동에 대한 기회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건강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믿고 있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조직에서는. 이제 9월 달 보겠습니다. 가을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자, 9월에는 기존의 판을 뒤집는 그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위에가 이제 택, 그러니까 호수가 잔잔하게 지금 있고, 아래에는 태양을 뜻하는 불기운이 이 호수 밑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 자체가. 그래서 택화역인데, 기존의 어떤 조직의 부패한 부분을 보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새로운 것을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진두지휘를 하실 것이고, 본인이 총대를 메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판은 뒤집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30일이나 있어요, 시간은.
이성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곧 그분과 이제 헤어지시고 더 좋은 인연으로 갈아타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대상이 금전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나는 이제 걔랑 좀 이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9월 달에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권도 되겠네요. 지긋지긋했던 어떤 상황, 아주 오래 묵었던 상황, 이런 것들은 내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두르지만 않으시다면 이번 달에 좋든 뭐 크건 작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테크화에게 성공을 하시려면 무조건 매매가 성공하거나 무조건 내가 이것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았던 대상으로부터 이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그 결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달 보겠습니다. 가을로서는 끝달이에요. 명리적으로는 끝달이에요. 이 10월달이. 뇌택귀매라는 괴상이 나왔습니다. 신부가 꽁꽁 묶여있죠, 쇠사슬에. 사실 이 귀매의 뜻은요, 뇌택귀매 자체가 어린 신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억지로 시집을 간다라는 그 밑바탕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택귀매가 이런 그 카드계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첫 출발이 잘못됐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의미가 돼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치려고 통대를 매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키워서 지금 이번 달은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는 때는 아니에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사를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상대방과의 그 환승, 이별을 위해서 무리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데미지만 입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이번 이 10월 달에는 많은 돈이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성관계, 특히 귀매 뜻 먼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셔야 되고 여성은 남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나 연상이나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 내가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 또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면만 보고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운을 알고 덤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10월 달에는 뭐 은행에 갔었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 근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직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상품이라더라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1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시작이 되는 달이거든요. 이건 이제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위가 그 화라고 하는 태양이고 아래가 하늘을 뜻하는 괴거든요. 대유는 큰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큰 뜻을 갖는다. 그러니까 큰 뜻이 있다. 이 말은 뜻은 사업이든 직장이든 굉장히 큰 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돈이 아주 잘 돌아요. 이 11월 달에는.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고 또 그만큼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또 이성분들, 이성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새로운 짝 기다리시는 분들은 결혼운도 좀 들어와 있어요. 늦은 결혼 혹은 재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저처럼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이번 달에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무리한 그 확장을 하지 마세요. 11월에 운이 좋다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은 다운되어 있고 또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딱 혼자서 하시는 거는요. 그냥 내년으로 가세요. 확장하시는 거는. 내년은 또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11월은 운이 아주 좋으니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금 흐름들이 안정화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은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천풍구는 아주 에로틱한 지금 카드 그림이 보실 텐데,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바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괴상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했던 거.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괴를 보시면 전부 양괴예요. 보시면 다 양괴고, 위에 전부 양이고, 아래만 딱 음이에요. 이때도 지출이 많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하던 것을 그대로 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내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챙기는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잠깐 한눈을 팔수 있어요. 매혹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내 중심적, 내 감정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이나 내 감정을 오해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포지션을 잊지 마세요. 12월 달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내 사람들 챙기시고, 어쨌든 연말이라 이때도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 자기 의중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생각지도 않게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좋은 기회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존 일이 잘안 되시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될 일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고. 그래서 꼭 이때까지 안 되면 저는 안 돼요. 큰일 나요 하시는 분들. 제가 공통되게 계속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정한 기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그 일은 해결이 됩니다. 그게 2022년도의 메시지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미루십시오. 안 되는 건 일단 미루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풀에 그냥 너무 넘겨짚고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루시는 게 좋고 다음 기회로 노리시는 것이 좋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2022년 저는 솔직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후원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저는 또 다음 띠 찍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